최근 경기 안산시는 2023년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 가운데 집행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안산시는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액 1조 431억 원 중 60% 이상인 6,423억 원을 집행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목표 55.7% 및 시자체 설정 목표 60%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한 예산 집행 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만큼 효율적인 집행은 지역 발전이 신속하게 추진된다고 볼 수 있어 안산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들 또한 신속히 진행되어 도시 인프라 활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안산부동산은 상승장 최고가 10억을 기록한 후 2022년 하락장 평균 40% 이상 하락하여 2023년 3분기 뒤늦게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산 최대 개발호재를 통한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잠재력과 개발 호재가 많은 안산 인구는 63만 7천 명으로 경기도에서 성남 부천에 이어 8번째로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 그만큼 경기도 내에서 인프라와 일자리 공급 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2023년 3분기 안산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4억 6천만 원으로 인근 지역인 시흥과 군포, 수원시 권선구 등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호선과 서해선, 수인분당선 그리고 KTX 개통호재 등 안산 최대 교통 중심지가 되는 초지형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2023년 3분기 실거래가는 8억 3천만 원이며 신안산선 초역세권의 고잔동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30평형은 최고 10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 예정된 안산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단원구 5,380세대, 상록구 725세대로 연수구, 시흥, 안양 등 인근 지역들보다 공급 리스크가 적은 강점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안산시의 역전세 건수는 총 1,450건으로 인근 연수구, 시흥보다는 낮은 편이며 최근 3년간 미분양 물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분양시장은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은 경기도 28개 시구 중 6위권으로 경기도 대표 자족도시이며 또 다른 자체 일자리 공급 호재가 많고 교통호재로 인한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좋아져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안산의 학군은 초지동과 고잔동에 집중되어 있는 편으로 경기도 지역 내에서 준수한 학군을 가지고 있으며 안산역부터 초지동, 호수동, 본호동까지 중대 형상권이 골고루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산 최대 개발 호재에 대해 알아볼까요? 반월국가산업단지. 2023년 5월 세계은행그룹 4개국 대표단이 스마트그린 산단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반월시와 스마트그린 산단을 방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지원에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산시는 기존의 안산 이미지를 반월공업도시에서 경제자유도시로 전환함으로써 미래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7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 25개, 친환경 탄소저감 산단 15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의 혁신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R&D타운을 조성해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등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 개통. 안산은 신안산선으로 제1강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의도와 서울 주요 일자리인 구로디지털단지까지 연결되어 서울생활권이 되어 직주근접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신안선은 과거 10호선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며 광명역을 제외한 신안산선의 모든 역에 초고속 초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지하 60m 이상의 대심도로 지어지게 됩니다. 2019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신안산선은 시속 110km의 속도로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2025년 4월 개통 예정입니다. 또한 안산 인근 지역 시흥은 월곶, 판교선이 2025년 개통 예정으로 시흥과 안산에서 판교까지 접근성이 좋아져 수도권의 주요 일자리 출퇴근 환경이 대폭 개선됩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는 사업인 인천 KTX 사업은 약 4,200억 원을 투입해 송도역에서 출발해 초지역을 거쳐 경부고속철도까지 연결됩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안산시 상록구의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개의 중소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고 4천여 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수한 산업 기반과 인력을 갖춘 산업과 학문, 연구 중심의 클러스터입니다. 최근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카카오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벤처기업과 연구소 등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4천억 원을 투입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내 혁신파크 도시첨단 산업단지 1만 8천 제곱미터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하는 데이터 센터는 2024년 초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부도 개발사 안산시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대부도가 단순 관광지가 아닌 해양생태관광에 특화한 인구 5만 명 이상의 자족도시 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도 마리나항과 시와호 멀티테크노밸리의 반달섬 두 곳에 총 1조 원을 투자해 마리나항을 조성하여 관광 레저 시설을 갖춘 것점형 해양도시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곳에 스웨덴 기업 SF마리나, 국내 GM개발 등 6개 기업이 총 5천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대부도 인근 송산그린시티 동측은 400만 제곱미터 규모, 4조 5천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제 테마파크는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을 갖춰 2029년 1단계 개장과 2034년 그랜드 오픈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약 11만 평 규모로 경기도 화성의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 KCT를 구축했고 안산형 아리백 추진과 시화방조제 일대 신재생에너지 시설 타운화 등 풍력 태양열 조력과 수소생산시설까지 신재생에너지 특구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부도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안산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안산시는 대부도가 서해안 최고의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안산성과 대부도 개발, 안산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인구 60만의 안산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